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396페이지 이 정비사발대 시행자 보겠습니다. 이 정비사업 시행자는 주관경 개선사업할 때 누가 시행자가 되는가? 그리고 재개발 사업할 때 누가 되는가? 재건축 사업할 때 누가 되는가? 자, 396페이지 보면 주관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시장 우수 등이 지적해서 하기도 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료로 지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때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료로 보내고자 할 때는 미리 그 현장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시행 방식이 스스로 계량 방법일 때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 사업시행 방법이 수용 방법이다, 환지 방법이다, 관리처분 방법이다, 그러면 시장 우수 등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의자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로 3번, 이렇게 그 시행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현장에 있는 자들은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 현장에 있는 정비 A종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3분의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의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서 들어갑니다. 다만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수가 있어요. 어떨 때냐? 1번,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밖에 얼마 안 산다, 이런 경우 하나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4번, 이 사업을 하려는 이 사업장,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려는 그 사업장 안에 천재의 지분이 발생해 난이 나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가로 4번, 시장수 등은 천재변 이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신고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여기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그 긴급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 사업 방법, 시기를 통보는 해줘야 된다. 동의는 받지 않고 들어가지만 통보는 해줘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서 가로 2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있죠. 이게 중요하니까 가로 1번 재개발 사업은 1. 조합이 시행하기도 하고 2.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자 돼서 하기도 한다. 그런데 큰 2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 이 차이점. 이것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하기도 하고 시행자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정비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 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사업의 경우는 조합 안 만들고 정비구간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 되어서 사업할 수 있냐? 재개발 사업만.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몇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냐, 이거 20명 미만이면. 이 수치도 좀 받으세요. 이때 시행자가 될수 있는 이자들, 자기가 단도로 사업비용 준비하고 사업에서 이익도 자기들이 갖을 수 있지만, 혼자 하기 힘들면 공동 시행도 가능하다. 공동 시행할 때 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조합은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 누가 하고? 재개발 사업은 관할 시장 우수 등, 토지 주동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은 신탁업자와 손잡고 할수 있죠. 재건축 사업 조합도 바로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죠? 그 정도 보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통과하고요. 400페이지 하나 봅시다. 400페이지를 보기 전에 399페이지 2를 도마하겠어. 399페이지 가로 2번.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정개발자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수 등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박스 안에 그 사업장에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토지등 소자라든가 민간 합동법이라든가 신탁자 중인 하나를 찍어서 야 네가 가서 사업 좀 해라 라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을 지정개발자를 한다. 이 정도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400페이지 재개발 재건축사업 사업 대행자 나와 있죠. 가로 1번 시장운수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동그라 1번 2번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으로 인하여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토지등 소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됐다. 또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바로 사업을 대신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 들어왔다. 그러면 이 조합 배제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이 조합 배제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등 소유자 배제하고 누가 가서 사업을 해줄 수 있냐? 시장수가 직접 가서 사업을 해주기도 하고 또 토지지도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바로 대신해서 사업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봐두십시오.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밑에 줄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 사업 대행자는 정비사업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자기들이 대행해서 한다. 그러면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이 있는데 그날 다음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 이름 자기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라든가 토지등 소유자의 돈으로 그 말이 계산이에요. 돈은 이네들 걸로 하고 사업할 때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걸고 합니다. 자기 이름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방법 시공자 선정에서 넘어가서 보면은 402페이지 시공자 선정 있죠? 시공자 선정은 좀 받으세요. 자, 이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한다. 뭐 토지 주택공사 등이 한다. 이네들은 사업 시행자죠. 이 사업 시행자들, 이네들 직접 가서 자기들이 철거 잡아하고 아파트 세우는 거 아니죠. 그런 것은 시공 능력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깁니다. 이 시행자들이. 근데 이 시공 능력은 법적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법적으로 시공 능력이 있죠. 이네들에게 공사 계약을 통해서 줍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선정된 자를 시공자라고 그래요. 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하고 선정하는 방법을 사업별로 좀 시행자별로 구분해서 알아주십시오. 여기요.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행자에 있다. 그러면 이 조합은 언제 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선정해서 투입하느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네들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이네들은 바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그리고 자, 이 자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시행자 지정 후시 이 경우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합니다. 이때 조합이 시공자 선정한다. 그때는 일단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되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이 회사 입찰되면 수익가로 선정이 돼요. 그리고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하는 토지동수회는 규약이 정한 바 따라 선정하면 됩니다. 규약. 이게 중요해요. 규약. 그리고 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100명 이하인 조그만 사업장은 정관 시험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 한다는 거. 그것 좀 봐두시고요. 그래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잘 구분하십시오. 2번 특히 봐두시고 1번, 2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4번, 4번. 이 시공자를 선정하나 인가받은 갈침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로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 대표회라든가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측에서는 이 시공자를 추천해 줄 수 있죠. 추천이 있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그 자를 시공로 꼭 선정해야 됩니다. 5번. 그리고 6번 읽어두세요. 6번까지만 읽어두시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404페이지 나오죠. 404페이지. 그러면 이 시행료로 등장하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해서 탄생시키는가? 조합을 설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트가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한 문제 나와요. 자, 그 내용이 404페이지부터 이 조합 문제가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지문을 가지고 함재를 구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좀 알면 되겠죠. 그 내용이 422쪽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404페이지. 404페이지부터 보겠는데요. 먼저 이 법에 의하여 탄생된 조합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조합이니까 문자로서 정비사업조합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 정비사업 하면 재개발 사업할 때 하고 재건축 사업할 때만 조합을 만들죠. 그래서 두 가지 조합이 있겠죠.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있다. 그래, 이 조합을 설립해서 나가는 절차, 설립 절차. 가장 먼저 정비율을 정보시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있겠죠. 이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장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장소라 합시다. 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블랑실 밀집해 있는 노블랑실에 해당하는 공동체 밀집해 있는 그런 주택단지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시행할 때 이렇게 과거에 이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지금 철거하고 해체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주택단지, 여기 주택단지고 여기는 주택단지가 아닌 동네예요. 근데 여기도 허술한 집들이 많아요. 이랬을 때는 주택단지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엔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때 이 토지등호 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 있죠. 이때 이렇게 정비구역을 딱 정보시하면요. 이 토지등호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을 먼저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추진회를 구성해요. 이때 추진회는 여기에 있는 토지등록소장이 만드는데요.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추진회를 만들겠다라고 관할 시장군수한테 가서 승인을 신청할 때 승인을 받을 수 있냐면은 얘네들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추진해야 됩니다. 이 토지등록소장의 가반수 동의서를 받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을 구성해서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승인을 만약 받았다면 추진회가 이제 구성되겠죠? 구성되어서 업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위원장 한 명 꼭 두고요. 감사도 듭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는 두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구성해요. 근데 이 추진회 구성할 때 서로 위원장 해보려고 돈 뿌리고 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할 시장 군수 등이요. 그 사업을 지원해서, 야,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면 돼. 그래서 너네들이 직접 바로 설립인가 신청서 나한테 들고 오면 내가 인가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법적으로 추진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네들이 지원한다. 이걸 공공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요. 공공지원 사업. 이럴 때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등록소장이 직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요. 404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추진회 구성할 때 동의했던, 아까 가반수 동의받아 그랬잖아요. 그네들은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때또 동의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꼭 읽어두시고요. 가로 2번. 추진회 업무 내용 읽어두세요. 이 추진회 측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냐? 박스 안에 기역, 니흔, 디귿, 리흘, 미흠, 비읍, 쇼, 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추진회는 정비사업 전문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바로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이해상 입찰, 수계화로 선정해야 된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402페이지, 6페이지 조합설립 추진회 구성에서 1번 위원장 1명 감사 도야한다. 이사는 없다고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추진회는 운영할 때 운영 경비를 토지등록소장이 내도록 해서 우리 토지등록소장 이네들은 추진회 운영할 때 경비를 내야 됩니다. 경비 부담합니다. 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추진회 측에서 업무를 수행해가지고요. 획득했던 권리무가 있죠. 그러면 이 추진회 측에서 이게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았다. 그리고 30일에 주된 사무소 가서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에 부여돼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되는데 이렇게 성립되면 추진회 측에서 획득했던 권리와 관련된 서류를 이 30일에 다 저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인계하게 돼. 그러면 조합에서 그 권리물을 다 포괄 승계하게 돼 있다는 거. 그 내용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꼭 봐두시고요. 6번 이 조합,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인해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두시고요. 등기가 성립한다는 거 봐두시고 동그라미 2번 봐두시고 3번 이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면 법인이 되는데 이 조합에 관하여 정비법에 규정하고 이 내용을 먼저 적용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 2번이 아주 중요하다.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중요시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때 설립인가 신청서 내려면 여기 있는 토지등록소장 동의서 받아야 하는데 기초과정 할 때 잘 정리해드렸잖아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장 얼마에 동의받았냐? 토지등록소장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래서 4, 3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주택단지 안에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적의 동의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동의자 수를. 주택단지 안에는 10동이 있다. 아파트 10동이 있다면 그걸 전체라 하고요. 한동 한동을 각 동별을 합니다. 각 동별에 구분소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에 구분소지자가 있겠죠. 그때 주택단지 안에 각 통별은 적은 개념이니까 각 가반수. 전체는 큰 개념이니까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전체는 그 토지 등 소유자 있죠? 구분 소유자들. 그네들 얼마에 동의받으라고요? 전체는 4분의 3, 토지 면적도 4분의 3 꼭 받으시고요. 넘어가서 보면 여기 주택단지가 안정은 4분의 3, 3분의 2 이걸 암기해야 돼요. 그게 가장 애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꼭 되는데 가로넣기로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 수치를 가로넣기 해가지고 나오니까 수치를 좀 눈으로 콕콕 찍어서 머리에다 새겨두세요. 주택단지가 안정은 4, 3, 3이 이렇게 4, 3, 3이 꼭 받으시고 그 밑에 기출문제 예제해놨죠? 그런 걸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나머지 통과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410페이지 이 동의서를 주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바로 승인 신청하기 전에 설립인과 신청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철회를 하려면 서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처리 방법과 효력이 있죠. 동의를 처리하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려는 토지동소자는 동의 상대방 시장수 등에게 그 동의 처리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냅니다.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송을 했다면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이거죠. 자, 그때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동의의 처리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장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동의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 발생한다.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통과, 통과 합시다. 412페이지 조합원의 자격권. 이렇게 조합이 등기를 꼭 해야 성립되는데, 이때 조합이 성립되면 누가 조합원이 되는가? 조합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바로 재개발 사업이냐, 재건축 사업이냐. 따라서 조합원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데, 재개발은요, 여기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자는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이 동의했든 반대했든 의무로 다 처분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 건축사, 지상구자 다 처분된다. 다만, 다음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분양받을 때 지상권은 분양 대상 제하고 토지소에 건축물수자만 분양받아올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자 중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변된다. 동의한 자만. 그래서 애당초 재건축 사업장 안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 이 자들은 조합은 될 수 없고 그 자들은 매도 청구당해요. 그리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네들도 매도 청구당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412페이지에 조합원 인정에서 나오니까 그 내용을 좀 잘 봐주세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그때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그때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되는데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록 소유자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 여러 명은 공유 소유했다. 여러 명은 토지 소유자 같은 한세 소유했다. 그러면 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때요. 누구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냐? 그 여러 명의 대표는 한 명만 조합원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도 보면 2번 조합원 지위 의제 나옵니다. 이 투기 관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에
조합설 인가가 떨어진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에는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물건을 양수했다. 매매 증여를 통해서 양수한 자. 다만 상속과 이혼으로 양수받은 자들은 조합은 시효를 주지만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그 권리를 넘겨받은 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박스 안에 있는 기억니은 티귿 이런 사유가 있어서 넘겨주고 그걸 넘겨받은 자는 투기꾼이 아니니까 조합원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업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질병치료차 결혼 취약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로 이사 간다. 그때는 그자에게 넘겨받은 사람들은 조합원 지위를 줍니다. 또 그 양도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 들어가고 자기 것 팔고 나간다. 그때는 그걸 넘겨받은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줘요. 디귿까지 읽어두시면 되겠네요. 디귿까지만. 자, 남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나와있죠. 임원은 반드시 두는데요. 동그라미 1번, 2번 꼭 읽어두십시오. 조합원은, 조합원, 조합자 한 명 이사 감사를 꼭 임원으로 둬야 된다. 이때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부에 거주해야 되고 영업안장 영업을 계속해라. 이때 임원은 어떤 자 중에서 임원을 뽑느냐? 정부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부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정부에 유치한 건축물 토지, 재건사업은 건축물과 그 보석토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원을 뽑아라 이렇게 했죠. 2번도 잘 나와요. 이사 수는 3명 이상으로 합니다. 이때 3명 이상으로 해라 그 말은 토지 등 소유가 100명 이하면 3명 이상,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을 이사로 둬야 됩니다. 감사는 1명에서 3명 이하. 자, 임기는 다 3년 이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4번 위에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총의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이탁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임원의 직무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조합사무 총괄 총회 대원의 의장이 된다. 그리고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니까 당연히 대원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 이사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 꼭 새겨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 3번 중요합니다. 꼭 읽으세요.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 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겸할 수 없다. 임원의 결격 사유. 미피피 파금했다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미피피 파금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 더 추가돼요. 미음 이 정비법 위반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는 자도 될 수가 없다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416페이지 동그라미 2번 조합 임원이었던 자가 이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당연 퇴임체 되고요. 또 임원 뽑을 때는 들통나지 않았는데 임원 뽑을 당시에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갖춘 양 임원으로 됐다면 바로 그 자도 당연 퇴임체 됩니다. 이때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꼭 중요해서 갑비 조합장이었습니다. 오늘 딱 퇴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했던 업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법적 행위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퇴임했다고 해서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해서 조합에서 시험해야 된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시장수 등이 조합,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 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 처리해야 된다. 이거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417페이지 마지막 줄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꼭 둡니다. 넘어가시고 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특히 가로 안에 있는 것이 한번 시험에 남아 있어요.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의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하는 사항을 변경하게 한 총액은 10분의 3의 요구만 있어도 소집 가능합니다. 대원은 3분의 3의 요구로 조합장에 섭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는 미리 조합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419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디귿이 나오죠.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창립총회는 중요한 총회예요. 그리고 사업시행에서 작성을 변경하게 한 총회도 중요하고 관리처분 수립 변경에 대한 총회도 중요하고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에 대한 총회도 중요하니까 이 경우의 총회는 조합원 10%만 직접 출석하면 안 되고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디귿. 이 디귿은 바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추가된 건데요.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그 시장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정족서를 산정할 때는 직접 출석을 간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420페이지. 정관을 변경하여 있죠. 이 정관을 변경하게 될 때는요.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수한테 변경을 받아 확정되는데 중요한 안건 6가지는요. 가반수 찬성 갖고는 안 되고요. 3분의 3의 찬성을 받아와라. 그래야 변경을 내줘서 확정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부의 위치 변경, 위치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해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런 안, 이러한 것들을 정관에서 변경할 때는 총회를 개최해서 3분의 3 찬성을 얻어내야 변경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다는 것. 자, 오른쪽에 대운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했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들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정비법에서는요. 정비사업조합 내에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 대원에는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꼭 둬야 된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봐두세요. 100명 이상 할 때 둬야 된다. 100명 둬야 한다. 50명이라 100명. 둘 수 있다 아니라 둬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셔서 조합장이 아닌 임원하면 이사감사입니다. 그 자는 대원이 절대 될 수 없다.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니까 당연히 대원의 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이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8번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8번을 중요표에서 집중 공략. 8번 조합의 해산. 이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돼가지고요. 사업을 다 종결시켰어요. 따다다당 해가지고 싹 사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건축해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딱 넘겨서 소유권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 소유권 이전을 시켰으면 다음 날에 분양받은 자들은 그 대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끝나면 이제 조합원들이 돈 내서 조합장한테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 돈 계속 조합원들이 낼 수는 없잖아요. 이 조합장들이 말이죠. 임원들이 계속 놀랑져 있습니다. 이거. 해산도 하지 않고. 그러면 조합원들을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좋다고요? 임원진이 좋아요. 계속 월급 나오는데 그 돈 누가 낸다고요? 조합원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안 되겠다 해서 이 규정을 작년에 도입했어요. 중요합니다. 조합 해산. 1번 보죠. 조합 해산 총회 소위에서 조합장은 그 다음에 사회 넣게 봐요. 조합장은 거기다 한 말 써놔요. 그 사회. 조합장은 그 다음에 해당 정비
사업 완료가 있었다. 이렇게 완료 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비사업 합의와 재개발 재건축 있죠? 그런 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 및 대지단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이렇게 딱 분양처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몇 년이네요? 1년이 수취중이에요. 1년 이내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2번 조합 해산 의결. 조합장이 건축 및 대지단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앞도 1년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가반수 통해 얻어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이때 해산하자라고 요구했던 요구자 대표자가 있을 건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과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권을 대행하면 됩니다. 3번 시장수 등은 이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1, 2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합 설빙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다 이제 해체되겠죠. 4번. 이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이 될 자가 없는 경우는 시장수 등은 법원에다가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장수 등이. 이 규정을 도입했던 취지를 거기다 써놨죠. 제가 참고해 보시라 해가지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했다. 정비사업이 해야 여기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다 끝났 후에도 조합 임원이 조합장이사 감사가 있죠. 얘네들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에 해산을 위한 총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 내용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십시오. 별표 다섯 개 쳐놓고 집중 공략.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통과하고요. 424페이지. 424페이지 보면은 주호민 대표가 나옵니다. 이 주호민 대표는 어떨 때 구성하냐면은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조합 만들어서 조합을 시행으로 냈으면 좋은데 이네들이 자기들이 사업하기 좀 그렇다 그럴 때는 관할 시장 군수들한테 좀 사업을 넘겨받아서 해주세요라고 공공주체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토지등 소유자가 여기 1,000명 있다가 그때 계속 한 명 한 명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하면 이 사업 시행자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 시행자인 시장수 등 또는 토지등 공사 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의견 제시하는 창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네들 하여금 주민 대표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법에서 주민 대표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이 주민 대표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기업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토지등 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해가지고 정비고 증오시 후에 시장 군수 등한테 사업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토지 지도공사 등한테 사업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랬다면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주민 대표를 구성을 해야 돼요. 이네들. 그리고 토지동 소재 가반수 통해 얻어서 우리를 합법적인 주민 대표를 인정 좀 해주세요라고 시장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인 추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진회 측에서는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시행 규정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그리고 이 토지등 소유자의 대표규가 주민 대표이므로 토지등 소유자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건축물의 주택에 전세권자, 뭐 상가의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네들은 자기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 대표 또는 동그라미 2번 주민 대표 또는 세입자,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시행자인 시장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은 주민 대표 세입자 의견을 반영하게 노력을 해주라.
어떤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냐? 철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조, 세입자의 태거, 그리고 보상,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 그리고 사업비 부담,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입주 자격,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쭉 넘어가도 되겠네. 자, 이제 이 조합도 다 만들었겠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행자를 탄생시켰다 이거죠. 시행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걸 작성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사업 시행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서 관할 시장수도한테 인가 신청해요. 시장 군수 지네들이 시행자면 자기들은 인가 안 받고 바로 작성해서 고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야 분양 시행해라 라고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수요한테 분양 신청하도록 시행자가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하면 되겠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서 분양 신청 현황이 나왔다 그러면 그 현황을 줄여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짜죠. 그렇죠. 이렇게.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 신청해가지고 인가 고시를 받아요.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 계획은 확정돼. 이 계획으로 정비사 끝난 다음에 분양을 해주면 되겠죠. 공고가 됩니다. 이렇게 관리청 인가 고시 떨어지면 사업장 안에 있는 것들은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철거 시작한다. 자, 그래 이걸 쭉 보겠는데 426페이지 사업시행에서 작성해서 알아둘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것 좀 읽어두셔요. 1번부터 12번까지 좀 읽어두시고요. 나머지 통과.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인가권자는 시장수다라고 428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있죠. 시장군수한테 가서 인가 받는다. 그 정도만 보셔요. 그리고 42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인가 여부는 60일이면 답 나간다. 60일 하나 받으시고요.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431페이지 가로 3번 정비구역의 범죄 등 예방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읽어두세요. 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게 되면 그 종전가를 싹 결정합니다.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투 건축물은 얼마다라고 감정평가원을 동원해서 감정을 다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 가격 알고 이제 확정되니까 이사 나갈 사람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동네 탕탕 벼버리는데 우범지대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로 3번의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꼭 읽어두세요. 그래 시장수 등 사업생에 인가를 했다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관할 소방서장에 통보해줘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시장수 등은 사업생계획 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그 관할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순찰 강화 순찰 초소 설치 범죄 방지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설치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꼭 읽어두시기 바라고 남의 통과해도 되겠네요. 1번 분양 신청이 나와 있죠. 가로 1번 분양 통지 공고 나와 있죠. 120일 그거 하나 읽어두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분양신청 기간은 통장 안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 줄. 바로 분양시정 기간 내 시행자에게 분양시정해라. 넘어가시고 니은. 사업시행에는 분양시정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계획 변경,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고, 정관 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지은 경우에는 분양시정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시정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시정을 철회한 자에게 분양시정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디귿, 투기 과열지구 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청구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청구의 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는 투기 과열지구라면 분양시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다만 투기 과열지구에도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투기 목적이 없다 보니까 분양시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동그라미 2번. 이 기억 사업시행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90일 내 분양시정을 하지 않는 자 박스, 분양시정 철회한 자, 분양시정을 할 수 없게 된 자들, 투기 과열지구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묶여가지고, 또 규모가 적어서 분양 대상 제한자, 이런 자에게는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분양시정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해도 합법적이라는 것. 니은,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수용제결 신청을 하거나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는 것.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435페이지. 자, 관리처분계획을 짤 때에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는가?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특히 5번 중에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종전가를 정합니다. 그리고 디귿, 6번, 7번 꼭 파들. 분양 대상자의 종전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를 명세하고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그 평가액도 꼭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437쪽 나오죠. 437쪽 보전에 436쪽에 가로 2번에 1번 사업시행에는 이 분양시정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시정을 현황 유출해서 관리처분을 수립해가지고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인가권자는 시장군수 등이다. 이 정비법상 모든 인가권은 다 시장군수가 지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준공인가 다, 또 그런 것들 다 시장수가 행사한다. 꼭 봐두십시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을 중지 폐지할 때도 중지 폐지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만 다음의 경매한상을 변경할 때는 시장수 등에게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이 신고하면 돼. 변경 신고 어떤 거냐? 박스 안 들어가서 그 동그라미 2번과 3번과 5번만 봐두세요. 3번 정관 사업시행 계획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다. 부수로 매도 청구에 따른 판결을 와가지고 그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한다. 그리고 5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임대차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 세 가지는 봐두시고요. 그리고 가로 3번으로 내려가셔서 이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받았던 시정수 등은 전문기관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서 타당성 검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 그리고 3번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 있은 앞도 15일 내 시정수 등한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는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타당성 검증을 거치게 될 때는 며칠이면 인가 여부가 결정나냐? 60일. 이런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30일이면 인가 여부가 결정나는 거 그 앞에 보면 나와요. 동그라미 3번 나오니까 43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438쪽에 3번이 나와있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과 관리처분 방법이 나오죠.
이 관리처 목록을 시행자가 수립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묶어 쳐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 수립해야 돼요. 그 중에 1번,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용상, 환경 이 세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시장에 배분되도록 관리처분을 만들어야 되고요. 2번,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중에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그자가 분양시장을 한다 해도 바로 직권으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산할 수 있어 현금으로. 그리고 5번 분양 설계하는 계획은 분양청 기간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것. 6번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리처분을 만듭니다. 같은 세대에 소가지 않는 두 명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하였어도 1주택만 공급하도록 관리처분을 만들죠. 그런데 7번은 이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특례가 중요해요. 두 명 이상의 1토지를 공유,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주택을 공급해도 돼요. 니은 다음 A, B, C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수만큼 거부할 수 있어요. 과밀 억조건이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사부 토지 등 소유자일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투기 과주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한 주택만 줘야 됩니다. 1주택.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과밀 억제권역 에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주에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주로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했다는 이건 좀 봐두세요. 밑에 참고는 말 그대로 참고로만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종전가격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중 2주택 중 1주택은 소형 60제곱미터 이하를 주고요. 이 60제곱미터의 소형은 그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용의 매매 전매를 못하고 알선도 못해요. 상소로 넘어가면 됩니다. 미음 과밀 억정원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새 주택까지 줄 수가 있다. 다만 그 장소가 투기 과주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초 사업신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3주택까지 주면 안 되고 1주택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관리처분 해가지고요. 방법 1번 내 디귿으로 가면은 디귿이 중요해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데 누구는 제외시키냐? 지상권자에게는 분양하면 안 된다. 이걸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441페이지 관리처분 인가효과 해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종전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런 권리자들은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 소유권 이종 고시에 있을 때까지는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시할 수 없는데 다만 박스 안에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았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경우는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의 기억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합니다. 넘어가시고 442페이지 동그라미 3번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이 관리처분 인가 1번 기업 보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 사업장 안에 정비관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이 정지돼요. 그래서 용익권자들은 자기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바로 전세보증금 같은 금전만 원 증권 행사에 돈 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바로 최단 전속기한 임대차계약을 2년 보장하고 있죠.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3가 임차인에게 최단 전속기한 9조 1항을 통해서 1년간 보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규정은 언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해보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최단 전속기한을 보장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민법 280조에 있는 지상권 최단 전속기한 뭐 30년, 15년, 5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후에 이런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임차권 설정을 맺었다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에 맺었다면 최단 전속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니은, 디귿, 니을, 미음 꼭 읽어두세요. 바로 계약 기간 중에 계약 해지하고 나갈 때 금전만원 청구는 시행자에게 청구해서 시행자에게 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원주인이 바로 전세계약 끝나 어차피 세입자 내줄 돈 나한테 주세요라고 구상할 수 있다는 것. 구상이 이루지 않으면 그자에게 분양될 그 대정의심 부담이 압류하면 돼요.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에 의하여 탄생 등승 꼭 관리처분기에 따라 처분 관리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관리처분 따라 토지동산한테 공급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3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증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다면 이것은 보류지, 보류건축물을 정하거나 조합원 토지동산 이후 일반 분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일정한 비율로 임대주택을 만드는데 이걸 재개발 임대주택이라 하죠. 이런 임대주택은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주로부터 이거 빨리 받아가세요라고 이렇게 인수를 요구하게 되면요. 인수를 해야 돼요. 이때 우선 인수권자가 누구냐? 빡산에 조합이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재개발 임대주택에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우선 인수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 쭉 넘어가도 되겠고, 446페이지. 이제 정비사업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도 건축했고, 이제 공사가 끝나면 시행자는 시장군수한테 준공인가를 받아요.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면 준공인가 안 받고 바로 공사를 고시하고 마무리 칩니다. 오른쪽에 가로 3번. 이렇게 준공인가가 떨어지면 정비구역 굳이 묶어놓을 필요 없죠. 그래서 정비구역은 자동 해제가 간주돼요. 언제?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자동 해제가 간주됩니다. 그 장소는 지구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정비구역을 지정해 해제된 경우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전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까지 해산된 걸로 간주는 안 돼요. 조합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돼서 운영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이 파트는 좀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분양받을 자에게 아파트를 딱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이걸 분양처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때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출자하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사업증에는 준공인가 공사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청에 따라 줄 것이 1. 토지 분할 절차 2. 관리처분계획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의 통지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4.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전하고 고시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끝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소유권 취하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취득한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종전에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그 등기된 권리는 이렇게 소유권을 딱 이전하자마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와서 설정되면 간주됩니다. 밑에 동그라미 마지막에 1번.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로 넘어와서 설정된 거 간주된다는 거,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가로 3번에 이전 등기가 나와 있죠.
이의적 등기는 누가 해주냐? 시행자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보험지원 등기소에 따 시행자 행정심의 촉탁, 행정심의 아니면 촉탁이 아닌 신청을 통해서 해주죠. 이때 2번, 이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앞도 그 등기가 있을 때가는 저당권 등 다른 기를 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자, 449페이지 청산금을 이제 주고받고 끝내는데요. 청산금의 지급 징수시가 나 있죠. 동그라미 2번. 사업성에는 소유권 이전고시에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 주는데요. 이 청산금도 분할징수, 분할지급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마지막에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 그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따로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고 시까지 바로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시면요. 이 시장 군수인 사업승인은 청산금을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조합 같은 시행자는 시장 군수한테 징수를 위탁하지 직접 징수를 못합니다. 가로 4번 1번. 이 청산금을 받아갈 자가 거부하고 있거나 받을 수 없게 되면 시행자는 공탁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수 있다는 것. 소멸시가 중요하죠. 5년간 언제부터 5년이야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다음날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5년간 그것도 중요표. 그리고 5번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버리면 청산금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상 대의 효력을 인정해 주죠. 다음에 통과하고요. 452페이지 하나 봅시다. 452페이지 보면 임시 거주 시설 임시 상가 설치합니다. 거기 보면 사업 시행에는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 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정비와 안팎의 임대택 등 그 임시로 거주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임시 거주상은 조치를 꼭 취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가로 2번에 1번, 2번, 3번까지 좀 봐두세요. 1번 보면 그 사업시행에는 임시 거주시 설치라에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이때 국가, 지자체는 이 시행자에게 이렇게 사용신을 받으면 원청 거절을 못하고 빌려줘요. 그리고 대부의 상을 면제해 줍니다. 공짜죠. 다만 어떨 때는 거절할 수 있냐. 이렇게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거,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국가지자체가. 그리고 3번 이 시행자에게 사용신청 받았던 공공단체고 개인은 빌려줌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바가 있으면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유상이 되겠죠. 그 정도는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다 끝나면 4번 그 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됐다면 그날부터 30일에 임시 거주시설 철거해서 원상회복해서 되돌려줘야 되고요. 가로 3번 임시 상가는 무슨 사업 할 때 그 사업 시행 장소 근처에 따 만들어줄 수 있냐. 재개발 사업 할 때 누굴 위해서? 상가 세입자를 위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토지 등호 수용사항이 있죠. 이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은 평시에는 수용 안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평시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천재임이 발생할 때만 수용이 가능해요.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하죠. 공치법에 대한 특례로서 이 법상 정비법상 사업시행 인가 고시했으면 정비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간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셔서 455페이지 6번 매도 청구를 하나 봅시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 보면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 앞도 30일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는 자 1번
또 시정수 토지주동사 신탁업자의 사업시행 지정할 때 동의하지 않는 자 반대파들 이네들한테 그 사업 그 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앞도 30일에 이네들한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요. 2개월 기다렸다가 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은 간주하고요. 2번으로 내려가서 이 2개월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네들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마지막 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나머지는 뭐 볼 것 특별히 없고 넘어가면 한참 넘어와서 464페이지 지분용 주택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분용 주택은 출자가 유리시되는데요. 기초과정 할 때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 바랍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주택이 지분용 주택인데요. 이 지분용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10년에 벌면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것. 이 정도는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법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긴 세월 동안 이 기본서를 같이 하면서 고생도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꼭 올해 합격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고생도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